저희 바른미래당도 오늘 뭐 하루 종일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반반씩 갈려요. 그냥 특검 안 받아도 국회 열자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이제 원내 지도부, 원내 대표가 협상을 하잖아요. 근데 계속 청와대도 뭐 국회에서 합의하면 특검 하겠다고 하고 또 김경수 의원 본인이 특검보다 더한 것도 받겠다고 하는데 지금 쟁점이 뭐냐면 이 특검을 받겠다고 하면서 특검 수사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대선 당시에 네이버 댓글 조작 이 부분은 빼자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수용을 하면 지금 거의 지금 풀리는 거의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에서 계속 설득을 할 겁니다. 안 받으면 안 받아도 국회를 하면 민주당이 더 머쓱해질 거다. 그리고 우리가 특검하자는 게 그냥 정쟁하자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자. 요즘은 온라인 민주주의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저도 베스트 댓글을 봅니다. 댓글을 앞에 한 10개, 20개 정도는 봐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근데 그 부분을 드루킹 팀이 집중적으로 조작을 했고, 대선 당시에도 핸드폰 170대 가지고 아이디 2000개 가지고 조작을 했다는 게 지금 거의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 빨리 좀 합의해 주시고 저는 바꾸는 게 원내대표가 되면 저는 합의할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절대 원내대표 할 생각 없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빼고, 그러니까 나는 당에 가면 특검 안 받아도 국회 하자고 할 이 테니까. 방송이 12시 박범계 의원은 특검은 대선 댓글 조작도 특검을 꼭 넣자 이런 설득을 좀 해주세요. 박범계 의원님이라고 좀 해주세요. 아니, 의원님이 아니라 박범계 의원 임금님이라고 불러드릴 아니,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임금님도 아니고 하태경 의원님, 만화님이 대전 사세요. 저희 지역구에. 지역구, 네.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평소에. 자, 특검이 자, 국회 정상화부터 얘기합시다. 국회 정상화가 맞아요? 아니면 특검을 위한 국회가 맞습니까? 국회 정상화가 맞는 겁니다. 국회 정상화 내용 속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헌을 할수 있으면 개헌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해야 되고요. 추경을 심사해서 통과시킬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요. 특검도 할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국회가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를 통칭하여 국회 정상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거꾸로 돼 있어요. 특검을 받으면 국회 정상화고요. 특검을 안 받으면 국회 정상화가 아닌 것이 돼버렸어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저희들은 그러면 그렇게 때려 쓰는 게 아니지.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니까. 그럼 우리 국회 정상화가 거의 70%가 특검이다. 그럼 정말 어려운 결단이긴 하지만 특검 받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받는데 시기를 뭐 24일, 예, 21일 이런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니까. 예, 특검 뭐그 중간에 지금 뭐 말씀 쭉 듣는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시민 저 토론단으로 잘린 항상 거예요? 예, 잠시 중단해 주시고 또 다음 얘기해 근데 대선 댓글, 네이버 댓글 특검도 받겠다고 하셨나요? 자, 그거 안 이거 받겠다고 하나만, 하셨잖아요.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윤도환 선생님께서 끊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선 네이버 댓글 특검을 하자는 얘기는 이것이 드루킹인지 두루미인지 이분 있잖아요. 이분부터 시작된 올 3월 달에 문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 어디로 수사가 번져나갈지 모릅니다. 검사 출신이 우리 김경진 의원님이 너무 잘할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대선 네이버 댓글을 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겠다는 겁니다. 즉, 대선 불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그렇게 단정 지을 것까지는 자, 없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예.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목표로 한 특검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다만,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의 칼날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것을 예단하기 그러니까 어렵다. 그래서 스스로 뭐 이렇게 문제를 그러한 옥죄어가지고 그럴 추상성에, 것까지는 없다고 봐요. 그러한 추상성에 이제 진실을 고백하시네요. 네, 그러한 추상성에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맡겨두자. 근데 예, 그걸 이거 가지고 정면적으로 네이밍을 타이틀을 걸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정부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민주당이 받을 수 공정하고 있겠습니까? 정의로운 나라를 안 됩니다. 위해서라면 수사할 건다 그런 해야죠. 혐의가 있지도 않고요. 성역 없이 수사해야죠.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은 토론이 그 아니라 이제 이상입니다. 서로 아 이런 그렇습니까? 이거를 하려고 지금 그러십니까? 그거는 뭐랄까 이제 말 표현 문제예요. 그러니까 박범계 선배님 말씀대로라도 거기서 수사를 하다가 대선 관련된 조작 문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하태경 의원님 말씀은 평균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정황에 비춰보면 1년 전 대선 때이 매크로 기계 안 썼겠느냐, 매크로 프로그램 안 썼겠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명문의 수사 대상인데 그러니까 명문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딱그 차이인 거고 지금 현재 이제 특검과 관련해서 국회가 조금 있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이제 몇 개의 현안을 동시에 이제 일률적으로 처리를 하자. 이제 근데 야당 쪽에서는 그 일률 처리가
조금 부적절하니 일단 특검 처리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논의해가면서 처리하자. 네. 지금 순서 방법론을 가지고 지금 꽉 막혀 있는 거예요. 특검을 하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닌가요? 사실은. 김경진 의원님 말씀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지만 이게 본질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도 저는 협상이 결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러다가 이제 합의가 되면 저는 내일 이제 박살 나는 거겠지만. 근데 왜 이게 협상이 어려운 거 아니? 원칙적으로 특검을 수용합니다. 그럼 이 문제의 근원은 뭐였냐면 드루킹이 올 3월 달, 2월 달에 소위 동계올림픽 관련된 댓글에 대해서 순위 조작을 했다라는 그겁니다. 매크로라는 기술적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거기서부터 수사가 시작됐어요. 시작돼가지고 꽤 오래됐습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 수사를 못 믿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된, 검찰로부터 독립된 그러한 특검에 의해서 수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사의 본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드루킹에 의한 올 2월 달, 3월 달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수사하다 보면 지금 경찰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작년의 사안, 작년 대선 때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수사가 확대되는 거랑 처음부터 특검법의 내용을 대선의 불법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대선의 여론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고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여기에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받은 것에 불과한데 피의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김경수 의원의 이름을 넣는다든지 대선에 마치 문재인 후보가 엄청난 대선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대선이라는 이름을 넣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집권한 지 불과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8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정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그러면 부정한다는 말인가라는 자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특검 수용 오케이. 그러면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는 얼마든지 대표들끼리 얘기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당의 저나 또는 다른 어떤 율사 출신의 의원님이나 자유한국당의 마찬가지로 율사 출신의 의원님이 예전에 과거에 두 번 특검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표 선수 뽑아서 니네들 앞으로 일주일 내에 여기서 협상을 마무리 져라. 그러면 저는 기술적으로 협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대표께서 완전히 뭐 실무 의원들이 해야 될 일까지 완전히 이름과 수사 대상과 범위와 시기와 추천 방식과 모든 것을 한 원샷에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맡겨주시면 저는 해결됐습니다. 잠시만 정리하고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리고 잠시만 정리하고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 불순한 별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특검 협상은 뭐 이제 어제 결렬이 됐고요. 다시 또 계속 이어가겠죠. 오늘 그래도 결국은 뭐 민주당에서 수용을 했으니까 결국은 뭐 특검이 수용이 된다고는 뭐 봐야 되는 걸로 이제 정치권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검의 이제 수사 방향이 이제 남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인데요. 그것도 협상을 하다 보면 별로 이렇게 크게 이견이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이견이 큽니다. 제 이견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범계 의원처럼 말씀하시면 대선 때가 아니고 올 평창 올림픽 때 매크로로 네이버 댓글 조작한 거 특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김경수 의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김경수 의원이 뭐 저 평창 올림픽 단일팀 비판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그건 일반 검찰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대선 때 김경수 의원이 직접 관여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지금 나왔고 김경수 의원은 대통령 최측근이고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대통령부터 독립된 특검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 너무 예민하신데, 하셨잖아요. 너무 예민하신데, 예. 아니, 지금 대선 때는 빼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쟁점이 대선 때 네이버 댓글 조작은 빼자고 하는 게 민주당 주작이고. 근데 수사하다 보면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처음부터 규정하지 않으면 특검의 수사 대상에 법으로 이걸 통과시키는 거죠. 특검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말씀 다 끝난 다음에 네.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 잠깐만요. 몇 개 있어요. 너무 예민하시니까 너무 예민하신 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이 대선 불복이 아닌 게요. 이거 안 보여요. 글자가 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우리도 국회의원도 선거운동 하면은 선거 부정하는 선거 팀들이 있거든요. 아이 좀 놔두세요. 선거 부정하는 팀들이 있는데 네. 그 수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때도 제가 그 문재인 그 선거운동 팀 중에 선거운동 팀 중에
그 이모모 씨 팀은 실제로 부정선거 했다고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 쟁점은 김경수 의원이 비공식 불법 선거운동 조직을 가동해서 이 드루킹 팀을 선거운동원으로 사실상 활용을 해서 선거운동을 한 거 아니냐, 네이버 댓글 조작으로. 이게 쟁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거고, 실제로 여기도 보면 김경수 의원이 계속 말 바꾸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세 가지만 들고 나왔는데, 간단히 하면 드루킹을 만난 시점에 문 후보 경선 돕겠다고 만났다고 해놓고, 경선 직전에. 그 다음에는 자기 국회의원 당선되고 만났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모르겠었죠. 큰 차이가 별로 없는데. 아니지. 제가 보기에는. 17년에 만났다. 16년에 만났다. 아니,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꾸 말을 바꿔서 김경수 의원 본인이 연기를 엄청나게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이러면 더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아니, 애워서 얘기해. 애워서. 지금 박범계 의원님. 바라보가지 마. 박범계 의원님께서 증거를 인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애워서 하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고하지 마. 이제 그만 듣게. 예, 드루킹 특검을 가겠다는 기본적인 목표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쨌든 이 드루킹 이 조사 과정에서 권력의 핵심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확인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진실이 무엇인가를 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도리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근데 이거 중요한 것이, 이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한번 이 사무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는데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지금 증거 인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런 아니, 측면에서 잠깐, 그런 측면에서 많이 했어. 어쨌든 많이 특검은 했는데. 가능한 빨리 실시를 하고 이 특검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고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 이런 차원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 시기를 예산 통과 시점과 맞물려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저 예산 통과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분명히 하겠다. 그러나 굳이 예산 통과 시점까지 받겠다고 하는 특검의 실시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는 빨리 이번에 이 국회가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특검은 통과시켜서 추진되도록 하고 예산은 예산 심의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런 부분. 네, 어제 협상에서도 특검 네. 부분은 네. 뭐 여야 의견 접근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돼 있으니까 네. 그것은 뭐 이제 방법이나 수사 대상 뭐 이런 거 가지고 다시 논의하겠죠. 네. 네. 그런데 그래서 뭐 특검은 뭐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범계 의원 혼내주세요. 그래도 이거 준비해 온 거를 그 국민들이 다 네. 보고 있는데 아까 나 화면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옆으로 자꾸 제 화면에 다 네. 나왔고요. 왜냐하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왜냐하면 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인사청탁을 안 했,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을 했다가 또 인사청탁한 네. 걸 인사청탁 전달을 해줘요. 이렇게 자꾸 예,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일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보도된 거예요. 이건 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질이 아니고요. 네. 그 증거인멸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뭐 언론이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런데 증거가 인멸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없어질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김경수 의원님은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거기 변호인들이 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뭐 일부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증거 인멸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 네, 돼 있고요. 그래서. 네. 그게 무슨 뭐 디지털 증거가 많이 있으니까 디지털 증거기 때문에 예. 그 인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김경진 의원님이 예. 너무 잘할 거예요. 아니,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예. 인멸되고 제가 보기에는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에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네. 어떤 사건의 발생 이후서부터 시간이 지나면 증거는 인멸돼 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디지털 말씀도 네. 일리가 있습니다. 자, 예. 그래서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기관이 맞죠. 그러면 우리나라 역대 특검 중에 수사 결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받지 않고 중간에 가져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찰로 하여금 이 수사를 완결시켜줄 수 있는 시간적 기회는 주자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5월 중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특검을 수용했다고 예전에 얘기했는데 그 말을 못 믿으시니까 오케이, 그러면
조건 걸지 않고 특검 수용. 단 처음부터 대선에 불법이 있었다라고 단정 짓고 그것을 특검법의 제목으로 수사 대상의 1호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생각 없어요. 곤란. 그것도 어느 정도만 바꾸면 돼요. 그렇게 할 생각 없고요. 제목만 바꾸면 수사 대상과 범위도 수사 대상과 범위도 훨씬 더 합리적으로 하고 하나만 더 분명히 없고요. 수사 중에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모든 특검법 11차례의 특검법에 다 있었습니다. 이 수사 중에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이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이걸로 수사상의 특별한 제한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의원님께서 무원식 원내대표에게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특검 요구한 게 벌써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한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4일인가 5일 됐잖아요. 8일 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아니요, 네, 그래서, 5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굉장히, 6일 됐네, 6일 됐네. 굉장히 배고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네. 아니, 우리 당의 양승조 의원님은 20.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너무 여기 시화시키지 마시고 자꾸 강조하시지 마시라니 말이에요. 그래서 주장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러면 그 이전서부터 박범계 의원님께서 자, 이거 우리 율사 출신한테 맡겨주면 합리적으로 특검법 만들어내겠다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요. 왜 이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문제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허위사실이 있어서. 허위사실? 예, 왜냐하면 디지털 정보기 때문에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텔레그램 시그널. 사실은 자기가 많이 얘기하면서 요즘에. 들어보세요. 텔레그램 시그널은 해외 서버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 우리 검찰이 법 외지역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다 지울 시간을 지금 몇 달 동안 준 거기 때문에. 모르시는 말씀. 증거인멸의 시간을 지금 무진장 지금 쉬고 있는 거죠. 아니, 검사님 좀 한마디 좀 해봐 주세요. 좀. 제 말이 틀렸나요? 말하면 박봉기 의원님 불리할 텐데. 내가 맞다고 해주세요. 특검은 어차피 지금 여야 쪽에. 말 안 해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이제 국회 정상화 요구에 대한 우리가 강한 반대 입장을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얕봐도 너무 많이 얕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궐선거 요인이 생기면 치러주는 게 맞아요. 지역구민 입장에서도 지역을 책임질 국회의원이 공석으로 있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또 지역에 결국 손해를 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저도 오늘도 이 저희 천막 농성 단식을 하다가 오늘 이 토론에 나왔는데 저희들도 천막 농성장에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세균 의장께서 이 부분을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상화되지가 않더라도 직권상정에서 처리할 의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끝까지 막는 것이 참 무리겠다라는 고민들을 솔직히 나눴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 굉장히 이제 불리한 부분일 수가 있죠. 그럼 협상이 안 돼도 이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처리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됩니까? 협상을 하고 정상화를 통해서 14일 이전에 이것이 처리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어쨌든 이 드루킹 특검이 꼭 돼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방침 속에서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저희들은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여당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결과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야당의 요구도 좀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